결승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결승전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빼놓을 수 없는 경기들이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더 잘 신났나요? 예, 네. 빼놓으면 또 안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조용호 선수와 박대만 선수의 경기가 드디어 됐습니다.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복수전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박대만 선수는 한번 이겨봤었던 상대이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게 또 맞붙을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맵이 아주 재밌는 게 걸렸죠. 예, 블리츠가 걸렸습니다. 네, 방금 추첨을 했는데 똑같은 맵 블리츠가 걸렸습니다. 예, 조용호 선수와 박대만 선수가 이제 박대만 선수가 MSL에서 주목받게 된 그런 계기가 조용호 선수를 블리츠에서 완벽하게 또 꺾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조금 전에 김민구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 어떤 양상이 나오게 될까, 뭐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부풀게 만드는 그런 그 대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4강 두 번째 경기. 이 박대만 선수가 김민구 선수 상대로 해서 이 주업의 승리, 이 프로토스의 강력함은 이런 것이다를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만약 이번 세 번째 경기 이 결승전에서 또 나오게 될지도 또 하나의 재미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박경환 선수 경기를 지켜본 조용호 선수가 약간 움찔했겠는데요. 그 랩도 좀 분리치고, 예, 약간 좀 시커팠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강한 표현 해주셨어요. 아니, 네, 표준어예요. 네. 네. 네, 이런 그렇죠. 마음이 들 것 같는데. 네. 예, 근데 조용호 선수는 일단 한번 그 같은 랩에서 경기를 펼쳤던 걸 한번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용호 선수는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준비야 맞춰서 준비하는 맞춤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분명히 조용호 선수가 기다리면서 박지만 선수의 플레이를 봤습니다. 보고 여기 맞춰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뭐 김민구 선수와 같이 이제 뭐 드랍 첫 번째 드랍이 오랫동안 좀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서 재차 드랍을 할 만한 기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재차 드랍을 떠나면서 5시 확장기지 그리고 12시 확장기지의 안정화가 하기 위해서 해처리를 짓고, 뭐 그러니까 언덕 위에 해처리를 하나를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5시와 12시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처리를 하나씩 짓고, 그쪽에는 선클럭커 스포어 네. 같은 이렇게 강한 방어타워로 구축을 해놓은 이후에 구치기가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일단은 드랍 첫 번째 드랍이 시간을 오래 끄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드랍을 갔다가 그 두 번째 드랍은 이득을 많이 못 보고 네. 그러면서 김민구 선수는 박대만 선수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게 된 거였죠. 네, 그리고 5시 싸움이 정말 상당히 압권이었습니다. 예, 아니면 총 완벽하게 찢어버렸어요. 예, 뭐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커가 이제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버로가 되고, 위쪽에는 스커지가 있고 스피드업된 오버로드가 버티고 있으면서 지상에는 선구 코로니가 다수가 건설이 되어 있었으면은 사실 지상군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이 유닛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러커라는 한 종류의 유닛으로 만 의존하고 있을 때 병력으로 들어가서 좋은 위치를 잡으니까 좁은 골목에서 허브를 틀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병력을 사이닉스톰으로 다 잡아내면서 해처리까지 파괴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죠. 네, 정말 시원했어요. 네, 근데 뭐 상대방의 주력 병력에 대해서 전술상에서 서로 컨트롤에 신경을 써준다면 누가 뭐 컨트롤에 신경을 못 써주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대만 선수가 병력에 신경을 써준 상태였고, 네. 김민구 선수는 어택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유닛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병력에 신경을 썼다면 분명히 좀 오른쪽으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려갔겠죠. 네. 네. 그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 12시에 또 하이템플러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양방향으로 그 17킬을 기록하고 있었던 하이템플러가 한 번 지지고 셔틀 타고 또 지상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이템플러가 오른쪽 방향을 한 번 또 사이렉스톤을 활용해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김민구 선수는 그 시간에 동시에 두 군데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플레이들이 정말 신경 선수이 까다롭고, 예, 한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신경 써주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힘든 부분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박대만 선수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예, 어찌됐건 박대만 선수가 잘했다고 네. 하셨습니다. 템플러로 지지죠. 그리고 커세어가지고 오버로드 잡죠. 그리고 리버까지 나가고 울트라 잡죠. 네. 야, 그 다양한 유닛에 대한 컨트롤 정말 뛰어났습니다. 예. 뭐 박대만 선수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좋은 포스를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조용호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예, MSL에서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박대만 선수는 조금 더 부각되고, 또 그리고 MSL에서 또 빠르게 탈락을 했었던 또 조용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복수까지 해나가면서 상대방의 MSL 기회를 뺏고 자신이 MSL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이런 아주 그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 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이 경기 잡아내야 되고, 박대만 선수는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번 싸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박대만 선수는 4강 두 번째 경기에서의 강력한 복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까지 이어지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명희 선수,
자, KTF 매디겐스의 조영호 선수와 박대만 선수가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이번 경기 승리하게 되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경기, 이번 주 목요일날 경기에서 김세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김세현 선수는 한 번 이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올라간 선수는 김세현 선수를 3전 2선 승제로 두 번을 이겨야지 MSL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영호 선수 완벽하게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전부 승략하고 경기 속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수 정말 싸움을 이기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이제 한 번만 이겨내는 거예요. 조영호 선수, 조영호 선수 저그레력을 전해준 요즘 기세 좋은 박영수 선수를 꺾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박재만까지 꺾게 된다고 하는 NSL 진출 가능성 정말 높게 만드는 겁니다. 박재만 지금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박재만 마무리해야 돼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용호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11시 KTX 매직에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대만 선수 4강에서 김민규로 꺾고 조용호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아, MSL 가기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요. 선수가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미안하다. 미안함이 좀 들겠죠. 안쓰러웠어요. 네, 뭐 그래도 뭐 일부러 그런 예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에게는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MSL은 사실 임현 선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갈 수가 없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 9차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막 직접 집에서 보는 것 같은 회사로 하는 네. 느낌이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더 애정있고 더 관심있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 됐고, 예, 삼성 선수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플레이와 전략상 네. 플레이들이 정말, 예, 선배로서 존경스러울 정도로. 선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 정상급의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예전 선수 시절 때 그런 느낌이 지금 조금은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뛰어들어, 다시 무대로 나가서 마주하고 싶어요. 네, 열정은 30대, 40대, 50대 돼서 하실 네. 수가 없어요. 감동 네. 사고가 되겠는데요. 아니, 네. 무대로 뛰어들어서 마우스를 이렇게 막 인생 선수 마우스 빼주면 예, 바로 중계죠. 예, 스포츠계에서 탈출당했죠. 예, 주의징계 받고 이제. 네. 그랬어요. 몇 경기 중재인지 그런 네. 네, 상황을 가져주겠습니다. 해방을 해방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 포지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건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네, 자원부터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대가 앞마당을 먹게 되거든요. 네. 앞마당 바로 먹고 싶지 않다는 조영호 선수. 오, 잘 컨트롤. 예. 괜히 엉켰다가 지금은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죽일 뻔했죠. 네. 다른 방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겠네요. 예. 선수 교체. 예. 자, 입구 쪽에다가 넥서스를 먼저 소환하고. 네, 박대만 선수 진짜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같은 플레이를 펼쳐주기에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예. 자, 분명히 김민구 선수도 잘하는 적이거든요. 어우, 그럼요. 예. 자, 하지만 지금 자, 기다렸다가 필드를 예. 채우고 갑니다. 예. 자, 스포닝크 타이밍까지 파악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네, 아마 한기선 윤용태 선수가 더 주의있고 관심있게 경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용태 선수 잘할 거예요. 네, 그렇죠. 올라오군요.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서로 간에 조언도 잘 해줄 수가 네. 있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꺾고 올라간 또 같은 팀의 또 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같은 팀에서 종족이 같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이 선수를 발견해서 이 선수를 해봤는데 좋더라, 나쁘더라. 같이. 네. 그렇죠. 상대방한테 알려줄, 같은 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팀은 잘 안 알려줘요. 네. 아예 안 알려주죠. 아예 안 알려주죠. 쓰나가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쓰나는 알려줄 네. 수 있겠는데, 예. 보통 이제 같은 팀원끼리 이제 공유를 하죠. 예. 자, 그게 맞겠죠, 이거. 해처리까지 세게 터치는 거 보고요. 네.
짱찌개 오버로드가 왔는데요. 캐논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건설을 하나 딱 해놓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적을 힘으로 압박하러 왔을 때는 캐논을 둘러싸기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평화롭게 지금은 체코와 자원 지체에 여념이 없는 조선들 모습인데 네. 열심히 자원 지체하고 있죠. 예, 솔직히 저그가 플레이를 할 때는 전략적으로는 특별한 예. 네, 어떤 변화를 주기가 힘들어요. 3회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닛에서 유닛 타이밍이라든지 다른 곳의 확장 타이밍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재발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캐논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앞마당이 아니라 본진 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쌤뚱맞게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이거! 야! 야, 아유, 하지만 움직임이 엄청나서 거의 반기다로 들어왔어요. 한정이 예, 됐네요. 난코 쓴데요? 예. 잔디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예. 건물은 다 앞마당에 있고 예. 자, 한기는 뭐 할 게 없죠. 도망다녀야죠. 예, 달리기. 예. 그렇죠. 그리고 해설의 세 번째 쪽으로 프로그 모넷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지금 아드 올리고 있거든요. 자, 가서 보죠. 아드, 그리고 아래쪽에 스타게이트. 네. 자, 초반에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자, 바로 태클을 선택하고 있는 박대만 선수. 잡았습니다. 네, 앞마당에다가 지금 또 게스를 캐고 있고, 등호 선수는 언덕 확산기지까지 예, 가져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제는 드론 채우면서, 뭔가, 상대방의 공격에 맞춰서 플레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유닛을 만들어내야겠죠. 야, 이 오버로드까지도 좋네요. 예. 우리 오른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조용호 선수가 조금 반응이 이제 저글링을 들여보내면서 그거 컨트롤 하느라고 오버로드 빼는 그런 타이밍이 좀 늦기도 늦었습니다. 옛날에 네 개 안타가 네 개 캐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저글링을 보내고 있거든요. 조용호 예. 선수. 아래쪽 통해서 하지만 지금 좀 취했는데요. 조용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할 게 없거든요. 네. 예. 오버로드 자기가 타이밍 꽝 주는 거예요. 예. 이거 본진 한번 더 들어가겠다라는 예. 얘기입니까? 여기 됐는데. 예, 본진 한번 더. 정장이 정장이 지금 봐야 돼요. 예, 눈치 쓱 보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예, 프로가 반응을 하죠. 예, 잘 봐야 됩니다. 네. 아래 좀 빠져 깊게 들어가지 않은. 예, 다 지금. 이거 쟤는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 급식하게 들어갔습니다. 태동까지 지금 짓고 있고요. 깨닫습니다, 지금. 네, 프로브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봐야만 되는 상황.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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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하시죠? 왜 이렇게 예. 안타깝나요? 네. 자, 지금 커세로 오버로드 끊어주고 있고요. 그럼 추가 경력이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죠. 근데 뭐 생각보다 아주 프로브가 뚜렷한 타이밍이 예. 있는 사실이라 지금 이 타이밍에 오버로드도 좀 잡혔기 때문에. 예. 예. 그러고 선수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드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유닛 공격 유닛을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버로드 그리고 드론 뽑느라고 용진이 없거든요. 네, 대처는 잘했어요. 오자마자 그냥 포동 캐논 지어주고요. 네, 커세어 두 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버로드 뽑는 네, 말이죠. 두 개 잡아줬네요, 두 개. 네. 이것도 잡겠는데요. 네, 세 개까지 잡고 자꾸 빠지는. 커세요. 예, 계속 그러면은 공격. 오,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예, 공격 유닛을 생산하는데 좀 에러가 상이 있고 이게 지금 예, 무시하고 그래. 예, 성급부터 때리면은 성급부터 때리면은 됩니다. 아, 예, 성급 콜로니 동이가 들어왔으면 성급 예, 콜로니부터 자, 때리면은 금방인데요. 예. 자,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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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다쳤어요. 이게 저게 살아 있었으면 예, 본진 그렇죠. 들어가는데 예. 굉장한 도움을 줬을 겁니다. 자, 아, 예. 저기 여기까지 잡을지. 예. 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빨라졌습니다. 1대1 오버로드가 네. 네, 이렇게 나왔다. 빙글빙글도 예, 이것 자체도 지금 조용호 선수가 뭔가 공격 능력을 있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이죠. 아까 경기도 김민구 선수, 예. 아까 경기도 김민구 선수에게 박재만 선수가 다 카드라와가지고 안 만나서 그때부터 박재만 선수에게 뭔가 활력을 찾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조용호 선수가 지금 얼른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만약에 공격 타이밍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넣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힌드라 준비를 해서 다른 곳에 확장을 피든 간에 뭐든 지금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옵니다. 공격을 선택하나요? 공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타이템 플로어나 뭐 이런 그 커세어의 활약 때문에 타이밍을 뺏겼기 때문에 네. 타이템 플로어가
공격을 쓸 수 있는 하이패 투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면 공격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나 됐거든요. 게다가 지금 슈드라 웨이브라고 하기는 조금 섭섭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많진 않아요. 네. 아빠라 속에 개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하이패스가 있다라는 거지. 블러버는 빠져야죠. 자, 아까가 싸우고 있는데. 아, 좋아요. 아, 예. 예, 게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 게스를 앞마당 쪽에서 미리미리 캐고 있으면서 다크 템플러 쓰고, 예, 바로 하이템플러의 스톤 개발도 눌러놓고 그다음에 템플러 생산을 했을 겁니다. 네, 이건 박재만 선수가 전 경기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아까는 뭐 초반부터 출발도 예. 느렸고 그다음에 예. 김민구 선수도 워낙 해처리를 잘 늘려놨기 때문에 공격 한두 번은 되게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워낙 잘 뺏어가지고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 조용호 선수 어떻게든 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대로 보이게끔 만들면은 안 돼요. 네, 조합이가 네. 정말 힘이 두 배, 세 배 되는 거거든요. 힘을 이대로 보이게끔 네. 만들면은 정말, 이대로, 병력이 유지가 되면서 언덕에 확장 기지가 늘어나 보인다는 것이 진짜 트러블이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를 정말 무난하게 치면 안 되는데요. 네. 자, 러커 나는데 아직까지 옵저버를 보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이 올라갔어요. 로봇이 네. 올라갔어요. 네, 완성되면은 옵저버 선수가 네. 지워지고, 그리고 그 후에 나오겠죠. 그렇죠. 이 지금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캐논 네. 건설해야 됩니다. 언덕 속에 드래곤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네, 캐논 건설하고, 조용호 선수는 지금 이걸로 신경 쓰게 만들면서 다시 이제 대차 공격. 이야! 드랍이면은 드랍? 네. 아니면은, 호수 병력 가지고 다시 압박을 오면서 확장이면 확장 뭐든 지금 시도해야 됩니다. 예, 형님은 잡아줬고요. 아래쪽에 있는 패스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박재만 선수가 7시즌 멀티 경제까지 잘 해준다면, 정찰까지 잘 해준다면, 예, 박재만 선수가 중반 이후에도 경기를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는, 예, 우승 본질 때문에, 예, 지금 되게 들어갑니다. 야, 왜 쉬어요? 살짝 꺼쳤는데. 예, 너무 늦었어요. 드라군을 지금 애초부터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순수하게 러커로 시간을 뺏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커트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네, 드랍 개발 됐고요. 네, 쪽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마당에 지금 펑커니 방어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조용호 선수요. 태웠어요. 태웠습니다. 드랍 공격. 선수랑 결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펑커니 많진 않아요. 예, 그럼. 예, 질러 달리기에도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캐논 곳곳에 올만한 길목에 지금 차를 갖다 놓고 있고요. 앞선 경기에서 김민구 선수가 드랍을 한 번, 뭐, 두 번 더 하긴 했기 때문에 드랍에 대한 네. 어떤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고. 어쩌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한 뒤에. 네, 박재만 선수가 그리고 서둘러서 나가는 그런 그 패턴이 아니라가지고, 상대방의 병력이 나가는 틈을 쓰면서 드랍을 아주 뭐 기습적으로 쏟아 넣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딜러 스피드업에 공 1업까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커세어가 정찰을 해서, 상대방이 드랍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야. 대충 예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드랍 공격. 힘든 상황에 조용호 선수에게 정말 마지막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빠져있어요. 예, 병력이 앞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남겨놓은 병력. 이제 바꿨는데, 바꿨는데, 대충 어떻게 샘플러가. 소용없어요. 새롭나요? 예,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야죠. 예. 캐논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프로브가 이 병력 자체는 병력 구성 자체는 강하지 않아요. 지금 잡아야 돼요. 예, 딜러 지금 붙어야죠. 예, 딜러 드래곤까지 공격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파워레이 프로브 빠지라고 잘 맞겠는데요. 야, 이거 아까부터 훨씬 잘 맞았어요. 얘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프로브는 빼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까부터 던지기 훨씬 맞기도 하잖아요. 야, 잘 맞네요. 아마 다싸우 딜러스예요. 빠르기 때문에 빨리 왔죠. 이 병력이 성공을 해야 다시 병력을 모아서 다시 확장할 만한 기회가 생기는 건데 박재만 지금 멀티로 돌아가고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병력 조합도 안 깨졌고요. 나 커서도 안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필요해요. 드랍 꾸준하게 한 번 더 들어가서 뭐 저블링 그다음에 뭐 이런 드랍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상대방이 진짜 공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방어가 그다지 강하지 않거든요. 네, 미사일 체제로 바꾼 조용호. 예. 러커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는 단단하지가 않아요. 는 변수네요. 뮤타는 좀 변수네요. 예. 이게 왜냐면은 지상 경로에 드랍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드랍이 쏘들어오겠지 생각하고 드라이를 부축을 해도 뮤타는 좀 조금 의외거든요. 네. 자, 오른 병력. 아,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네. 자, 구해내고요. 네. 박대만 선수 확장이나 이제 본진 쪽에다가 템플러 한 기승만 옮겨놓고 나머지 병력은 나가야 될 나가서 네. 5시부터 한번 빙 돌아서 상대방 앞마당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모였어요. 앞마당부터 어느 정도 모여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네요. 무사를 무슨 의도로 생각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콜로니 건설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조용호. 나가야 돼, 막고 캐야 돼요. 자, 그냥 갑니다. 자, 드랍식. 아, 셔틀이죠? 네. 자, 셔틀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무탄은 여기를 막겠다라는 의도가 참 같네요. 결국은 뭐, 뮤타이스를, 이 타이밍에 쓴다는 것 자체가. 아, 기회를 잡아요. 열쇠도 공략. 아, 이거 안 되지! 예, 그럼 의미가 없었네요. 예, 이야, 박재환 선수. 아,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무탄을 네. 뽑았던 곳이. 다운 손해죠. 그래, 한계 질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박재환 선수가 이렇게, 김민구 선수랑 할 때 열쇠 차근차근 드랍하는 걸, 결국은 그 타이밍을 포스의 무탄을 한번 막아보겠다는 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네, 포스가 네. 지금 양도 많고. 결국 드랍이 들어가면 5수도 완성됐네요. 야, 박재환 너무 좋습니다. 5수까지 파악을 하고 5수에는 가져간 상황. 결국 이제 드랍 한번 시도하고 다시 이제 재차 드랍을 올만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뮤탈스크로 뭔가 뭐 섬도 방어하고 상대방도 압박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실패했기 때문에 박재환 선수의 모인 힘을 정면으로 맞상대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야, 완벽하게 지금 12시 쪽 제압을 네.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병력도 더 뒤에서 들어가고 있다. 예. 예. 자, 잡혔죠. 네. 자,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퍼스는 다시 본인 쪽으로 기환. 네. 자, 병력 지금 모아서 다시 한번 공격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한 군데는 지금 워치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는 반드시 확인, 튀기는 쳐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네, 달려들 수밖에 없고, 달려드는 병력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이 템포로 이 병력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고 있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주파저가 안 보여요. 버터버림이죠. 이렇게 주력 병력에서 두개 되면 5시, 7시 지역 멀티는 조용해서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이곳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면은, 와. 조용호 선수 많이 힘들어질 텐데요. 자, 옥터버까지 동원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먹고 남은 못 먹게 하겠다라든지. 야, 우선 자세가 뭐예요? 다 맞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카리 살아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글링으로 달려들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조용호 선수 실수라기보다 박재환 선수가 그렇게 다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상대한 경력 내려올 걸 알고 딱, 예,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플레이죠. 야, 진짜 용감을 안 하고 다 빼버리고 이제 자신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내가 알 깨버려. 아까는 템플러만 한번 들었는데, 이제 알 깨버렸어. 아, 지금 알 나왔던 거예요, 12시에요. 자, 지금. 자, 템플러 들어왔어요. 야, 경건 날아가면 박재환. 아, 시원하게 그냥 잡고 나아지는다. 박재환의 고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이 박재환 선수 블리츠에서는 예. 정말 강해요. 예. 진짜 뭐 지지 않는 플레이를 합니다. 예, 예. 완벽하게 블리츠 한 번째예요. 이게 굳지만 하나가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랜드 스파이어 경찰도 얼마 안 됐는데 예. 강했어요. 템플러 드랍 그리고 이제 언덕 쪽에 나가는 템플러 드랍 둘러 두 개를 빠져서 본진 드랍. 아. 야, 저 완벽한 경기 운영. 한방향 공격이었습니다. 네. 한방향 공격. 아, 이렇게 멀티어트 계속 퍼붓고 있는 박재환 선수. 아, 예, 풀 전맵을 정말 컨트롤을 신경을 잘 써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가 정우를 상대로 한방향 공격을 한다는 거. 네. 예. 예. 와, 주의가 안 오거든요. 정우 선수가 상대방이 유닛조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디버로도 뽑았는데 사실 딱히 쓸데가 없어요. 네. 프로토스가 솔직히 정우를 읽을 때는 뭐 한방에 로마 이래가지고 그렇죠. 참고 모아서 한방에 뭐 순회 공연하는데 그래서 예. 한방향으로 보내요. 공을 안 들고 싸우고 있어. 프로포스가요. 멀티 멀티요 멀티 밑에 네. 우회 지역에서 멀티 뭐 지역 싸움 게릴라까지. 아, 내가 다해. 스컬지 또 얼마나 지금 불려진 배치해 놓고 있는 조용호 선수. 자, 조용호 선수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네. 모면해야 돼요. 박대만이 너무 잘하네요. 네, 힘이 없습니다. 네. 멀티가 들어가 공격당하자 다시 한번 7시 가져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해치를 펼쳤죠. 여기서 이제 조용호 선수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예. 네, 어쨌든 상대방의 근간부터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딱히 흔들 곳이 없습니다. 네. 네, 본진도 아까 드랍 한번 해서 결국 너무 깔끔하게 막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 무섭고 정면 공격하자니 상대방은 아바가 다 놀아요. 지금 여기 예. 언덕 속에 있는 아바는 돈이 필요해요. 확정 네. 지역 쪽에서의 어떤 근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닛에서 전선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박재환 선수가 정면 조합도 너무 좋고 너무 잘했고요. 디바로가 오면 그냥 잡혀요. 네. 뭐 공중도 지금 제압당하지 예. 않고 있고 결국 조용호 선수는 확장하고 그쪽에서 방어병력 놓고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막아내면서 예. 막아내면서 결국 상대방이 이래서 잡아먹어야 된다는 건데 아이고 못 들어요. 공격하는데 못 들어요. 템플러가 템플러가요. 정확하게
들어 위치 어디 올지 다 알고 있어요 박재환은 야 그쪽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주인공 자 박재환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어요 아까 패트리 경기에서 뭐 한 네. 번도 못 해봤어요 네스턴도 안 돌아봤는데 이번엔 네스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까 쓰던 거 다 나왔죠 리버까지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 이 선수. 지상병력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는 네. 것 같아요. 터지면 무서워요. 이번까지 바로 인조합이었거든요. 네. 인조합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네. 않습니까? 네. 방금 전해봤거든요. 네. 바로 방금 전이기도 했었고, 네. MSN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대연하는 겁니다. 이번에 벌써 완벽하게. 카트도 나왔어, 박재환 선수. 네. 자, 올라갑니다. 자, 순회 공격 시작됐죠. 어, 무서울 게 없어요. 오, 예. 어, 예. 한번 못하고 지나, 아, 예. 뽑은 게 중요합니다. 야, 정말 이거 박재환에게는 양지 바른 블리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블리츠 아버지 박재환 선수. 야, 이거 아버지가 진짜 박재환 선수. 그래서 블리츠보다 박재환 선수가 나이가 많기는 하죠. 그렇죠. 야, 이렇게 잡습니까? 다 알아요. 이 블리츠가 아들이에요. 야. 인정할 수는 없어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야 이런 다시 이런 조합으로 조용호 선수가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이런 플레이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정말 지지 않는 경기가 아니고요. 네 리버타리 한 뺍니다. 비더비 따라가다가 닿고 있어요. 비더비 됐어요 셔츠. 예. 자 어디가든지 큰 위험이 되는 리버. 네. 자, 또 기다리고 있고요. 셔틀 공기. 상대방의 신상부를 치진 않더라도 계속 격가지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티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는 먹을 맛은 다 먹겠다는 플레이. 네. 자신을 묻고 있어요, 지금 박재환 선수가요. 한 방에 깔끔하게 그냥 시원하게 이기는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네. 지지, 절대 지지 않는 플레이죠, 이런 플레이가. 네. 야, 잡아주고요. 야, 슬픈다고. 스피드업까지 됐고. 커세어 리버 체제가 됐습니다. 예, 어, 예. 모든 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박재훈 선수가 네. 뭔가 하나 선물을 크게 하나 해줄 것 같아요. 셔틀을 세 개나 지금 활용하는 모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은 많이 기뻐해야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남들의 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어쨌든 조용호 선수 계속 멀티 밀려가면서 상대방의 일을 막을 어디 들어갈 시간은 네.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은 네,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압박만 해주고 그 병력 네. 살려가지고 파워타워 건설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 여자분 집중공사 택시 다시 쏘져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안 나오면 좋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네. 때 달려가요 달려가. 네, 흔들리지 말고 계속 배터리 짓고 선수 콜론이 짓고 있는 병력으로 수비하고 수비하고 수비해야 돼요. 예. 공격해서 이득을 볼 만한 시점은 아닙니다. 상대편을 밀고 내려옵니다. 조용호 선수는 조용호 선수 예. 참아야 돼요. 진짜 악마같이 버텨야 돼요. 네. 상상은 지금 좋습니다. 지금 더블링. 네. 네. 상대는 드라군 체제고요. 리버도 있죠. 네. 아 리버가 아 맞네. 리버가 있었네요. 예. 예. 네. 그분들이 계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리버 이러시다 보면은 예. 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좀 많이 길었어요. 자, 병력대들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버텨야 돼요. 빗길로 돌아가는데 이거 살아가지 못하게끔 해터리 그냥 하나 취소하고 깨지는 네. 것이 아니라 취소하고 저거 못 따라가게 하면 아예 취소할 단계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리버 10시간이야, 10시간. 예. 리버가 17킬이에요. 네. 뭐 조용호 선수는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한 네. 안경이죠. 네, 경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이 경력이 못 따라가게끔만 허풀만 잡아내도 진짜 대단한 성과가 될 수 있을 텐데 버티고 버텨서 네. 살아나서 목동체제 만들어야 돼요. 조용호는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네. 플레이가 뿌리고 기절하고 정리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 버텨야 돼요. 참아야 돼요. 버텨야 되고 인정 내야 됩니다. 어이구 무서워요. 이 한동장 리본 아칸 리본 아칸 플래시 네, 조합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 지금 왔고 거기다 코스어까지 있죠. 예. 박재환 선수도 지금은 예, 멀티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예. 그냥 힘내는 조합이 아니라 끝내는 조합을 예. 만들어야 돼요. 자, 코지 돌아가고요. 자, 플래시 콩까지 웹까지도 쓸 수가 있는 상황 단골이에요? 아니고 갑자기 예. 왔다 갔다 계속 해요. 단골 손님입니다. 지금 들이 보내기도 힘들 텐데. 네. 아, 박재환 선수. 네, 박재환 선수 악한 그다음에 드래곤 여기다 드래곤을 더 보강을 하든지
뭐 상대방의 유닛을 조금씩 갉아먹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마음 잡고 버티고자 하는 체제. 네. 어, 파워타워도 아껴야 돼요. 파워타워도 아끼지 말고. 네. 지금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기 한기. 예. 예, 좀. 100% 승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리츠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확실히 이제 박재만 선수가 블리츠에서 강하다라는 네. 인상을 그대로 또 보여줬고요. 네, 이 기세라면 뭐 김세현 선수를 맞아서도 장기전까지 이끌고 가면서 또 승리를 거둘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경호 선수는 참 두 번이나 지금 블리츠에서 한 손 뜨이게 패배를 하는 또 아쉬운 모습을 남기게 됐네요. 네. 조용호 선수의 어떤 주도권은 조용호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네, 드랍도 먼저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가디언까지 뭔가 조용호 선수의 의도는 다분히 있었는데 그거는 다 맞고 나니까 정말 박재만 선수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네. 네, 오늘 블리츠는 아버지를 찾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재만 선수. 자, 저그 김민구 선수야. 그래서 조용호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들 정말 노련한 선수고 어느 정도 일관력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들 전부 블리츠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닥템플러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공격을 가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잃어버린 그런 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었던 공격 자체가 히드라 한 8개로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공격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드랍이 들어갔습니다만 워낙 또 깔끔하게 막혔기 때문에 드랍 한번 실패하고 멀티 하나 상대방에게 내주고 다른 공격 한번 실패하고 또 멀티 하나 내주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박대만 선수는 그냥 안정적으로 수비해 가면서 확장을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 마지막에 진짜 조합 잘 된, 업그레이드 잘 된 그 병력으로 경기를 끝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와일드카드 토너먼트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승리한 선수는 바로 박대만 선수입니다. 박대만 선수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1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김재현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재현 선수를 상장 2선승제로 두 번 누르면 바로 MSL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있었었어요. 어제 여섯 경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기 박명수 박영호, 박명수 승리. 두 번째 경기는 김민구의 이겼고요. 세 번째는 박대만 선수, 케이티프 매디겐스 이병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조용호 선수, 박명수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왔지만 결승전에 박대만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다섯 번째 경기 김민구와 박대만의 4강전 경기 박대만이 김민구를 꺾었습니다. 네, 공팀이 MSL 진출자입니다. 뭐 현재까지 추가된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죠. 테란이 6명입니다. 고인수, 이재우, 진영수, 변영수, 원종수, 서지훈, 더그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마재훈, 신소명, 변은종, 이재동, 강민, 프로토스 강민, 김태경, 박용민, 박주, 윤용태. 네, 이제 목요일 경기로 더그가 1명 더 늘어나는지 프로토스 1명 더 늘어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팀이 MSL 정말 재밌겠네요. 강력한 네. 선수들이 올라갔어요. 상성이 정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서바이벌 리그에 맞아서 선수들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경기에 있습니다. 박재만과 김재현 선수, 아카비아토 그리고 블리츠가 있어요. 예. 아래쪽에 있었는데. 친절하게 상병이 한 줄 들어가 있죠. 예. 김재현이 이겼을 경우 경기 종료. 네, 한 번이면요. 패배했을 경우, 그러니까 박재만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승백도 롱지르스 블리츠 또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게 되는 거죠. 박재만 선수는 김재현 선수는 3전 2선 중에서 두 번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4승을 해야. 예. MSL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서바이벌 리그 기차 시즌 경기 화요일 경기 여기서 저희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저와 유병준 해설에게는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 또 인사를 드리니까요. 네. 예, 금방 한 줄 쳤다가 다시 옵니다. 이 기차 시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유경준 선수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정말 준비 많이 하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 그 약속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바이벌 리그에서 강력한 중계에서 멋진 중계, 열정 있는 중계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원에서는 목요일에 또 나오니까 그때 인사드리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승원, 유경준에서 게임 연출의 유호, 네, 캐스터 박창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